Swing My Brother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바 소울이 색다른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첫 번째 뮤직비디오는 뮤지컬 컨셉으로 또 색다른 재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비바 소울은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에 선다고 합니다. 천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ready to take you up to a whole new level. Everybody give it up! Soul의 일상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만화. 게다가 한국식 토종 발음이 진하게 묻어나는 자막까지. 비바 소울의 새 뮤직비디오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최근 비바 소울이 스윙 마이 브라더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비바 소울이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 노경근 씨로부터 화해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노경근 감독은 비바 소울 1집 수록곡 더 라스트 씬을 비바 소울과 사전 협의 없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노경근 감독은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스윙 마이 브라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비바 소울은 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와 함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비바 소울은 복고적인 의상에 뮤지컬 스타일의 무대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는 캐주얼 차림으로 밴드와 함께 클럽 공연 컨셉으로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비바 소울은 데뷔 전 10년 가까이 홍대 앞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엄밀히 말해 비바 소울의 변신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클럽 공연을 놓지 않는 비바 소울. 그들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쇼케이스 파티에 이어 오는 22일 홍대 클럽에서 두 번째 파티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